안녕하세요. 옥수익물 리뷰의 이병욱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퍼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세히 보면 여기에 퍼터의 헤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넥하고 헤드도 있어요. 근데 무슨 다 기념품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퍼터는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통으로 돼 있는 쇠를 깎은 거랍니다. 그냥 두들기고 뭐 빵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깎은 거예요. 완전히 쇳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퍼터입니다. 바로 마스다 퍼터입니다. 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골퍼, 뭐 대한민국에서는 최경주 프로가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보 오자키인데 그분이 사용하는 퍼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마스다 골프에서 제작이 된 퍼터인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쇳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그 뒤쪽에는 굉장히 물결 무늬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져보면 굉장히 고급 철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 마스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원 타입의 퍼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L자형 퍼터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길게 목을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그리고 터치감은 말할 것도 없는, 그리고 소위 꾼들이 쓴다는 어떠한 라인이나 점도 없는 굉장히 깨끗한 디자인입니다. 네, 제가 퍼터에 대한 리뷰는 진짜 많이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초보 골퍼들은 무조건 말레 스타일로 써라. 그래서 뒤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줄도 긴 거, 한 줄짜리로 돼 있는 걸 쓰시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나아가서 강요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준비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길다란 선이 있어야 내가 얼라인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렛, 그리고 길다란 선이 있는 퍼터를 쓰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급자도 계시고 이제 상급자도 계시잖아요. 근데 상급자로 오면 이 퍼팅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초급자들은 그 라인대로 빼서 라인대로 밀어야 되는데 그 라인이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출발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5m, 10m 가면 완전히 벌어져 버리는 퍼팅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급자들은 어떤 퍼팅 기술을 쓰냐면, 여기에서 이 퍼터 면 있잖아요. 이 퍼터 면으로 길 자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길. 그래서 백스윙도 이 퍼터 면으로 쓰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도 퍼터 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헤이, 초보자는 날카롭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급자는 이렇게 면으로 가면 성공 확률이 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앞에 컵이 있거든요. 컵이 있는데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데 컵을 보고 그냥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퍼터 면으로 길을 만들고 퍼터 면으로 길을 만들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면으로 가고 면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 턱.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라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 뒤로 빼고 면 앞으로 밀고 하니까 길 자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뭐 보통 퍼터를 사면 위에 점이 찍혔네, 무슨 뭐 라인이 그려져 있네 이런 걸 보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상급자들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퍼터면이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퍼터면이 내가 볼 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L자형 퍼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무게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레 스타일은 이렇게 똑바로 밀 수 있는 것처럼 퍼터면이 이분하게 돼 있고, 이 지금 L자형 퍼터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거의 토 사이드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은 내가 깎아친다든지 밀어친다든지 감아친다든지 이러한 기술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신경 쓰지 않으면 약간씩 틀어지는 게 강하기 때문에 미스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퍼터 페이스로 면을 만들고 그 면으로 그대로 보내서 스트로크 했을 때 적중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퍼팅 레슨도 있지만 실제로 이 L자 퍼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급의 양질의 이 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요즘에 이 퍼터를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L자 퍼터는 제가 이제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 초중급자, 초급자들은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중급 골퍼부터 이제 나만의 퍼터를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건 뭐 무조건 소장각이죠. 왜냐면 L자 퍼터를 세계적으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 L자 퍼터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디자인 보여드렸던 퍼터인데요. 이러한 디자인, 그러니까 스튜디오 원 타입은 스카티 카메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 퍼터들의 어떤 철, 질, 그다음 무게감 그런 퀄리티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퍼터긴 한데 저는 뭐 이런 디자인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건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 네. 굉장히 소프트하고 맞는 맛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뭐 퍼팅을 못 하는데 뭐 손감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초급자는 구입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중급자, 상급자, 그래서 나만의, 지금 남이 안 가지고 있는 나만의 퍼터를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스터 퍼터 진짜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또 다른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L자 퍼터를 사실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스튜디오 원 타입은 뭐 제가 비닐도 안 벗긴 것처럼 일단은 이 리뷰를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L자 퍼터는 굉장히 호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최고의 퍼터를 갖겠다라고 한다면 이 스튜디오 원 타입 정말 강추합니다. 여기서 또 보고 진짜 소프트해요. 진짜 소프트합니다. 또 그대로 이런 퍼터는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면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인을 잡는다. 레인 잡고 레인 잡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성공률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초보의 티를 벗어나서 이 라인에 정렬하는 것보다 이 면으로 레인을 만들어서 이게 뭐 우리 수영도 레인이 있고 볼링도 레인이 있는 것처럼 레인을 그려가면서 퍼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그런 퍼팅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퍼터에서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터치감이거든요. 터치감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그 느낌을 받으려고 막 때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걸 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터치감이 좋으면 본인도 모르게 탁탁 쳐주면서 이 쇠 느낌 그리고 튕겨나가는 느낌 그리고 레인 그런 걸 맞추면서 탁탁 때려주는 이번에는 힘이 약해서 약간 왼쪽으로 휘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퍼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스다 골프의 퍼터 두 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L자형 퍼터는 사실은 골프 꾼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갖고 있고 싶은 그런 퍼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 L자형 퍼터가 오히려 더 금액이 비쌉니다. 65만 원입니다. 65만 원이고 퍼터 커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 원 타입은 60만 원으로
지금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수입 자체도 많이 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한정 수량만 있습니다. 지금 이 L자형 퍼터는 지금 한 10개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 타입은 한 15개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터를 하나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퍼터를 교체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나는 초보는 아니야. 나는 라인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이 레인으로 퍼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뭐 퍼터는 구입을 하면 이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딱 갖고 있으면서 정말 오늘은 이걸로 출격, 오늘은 저걸로 출격,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정도는 여유 있으신 분만 장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행여 몇만 원이라도 더 저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 리뷰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